삼성의 4쿼터가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 축감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더 자신있게 플레이하려고 했던게 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는데 다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제가 간절하게 준비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 정말 그래도 한번 이룬 것 같아서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긴 영상은 처음 해봐서 저희 부참 선수들이 이거 팀 분위기를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좀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이렇게 연패를 끊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 경기는 좀 정말 또 좋은 분위기로 연승 갈 수 있도록 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기가 진짜 힘드네요. 네. 이기고 저희 그 연패 타는 동안 선수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경기를 계기로 아직 뭐 시즌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꼭 반등할 수 있도록 다음 게임도 잘 준비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을 계기로 좀 저희가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임동섭 선수가 지난 경기부터 이제 다시 부활의 시도탄을 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남은 게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인도 그렇고 실형도 그렇고 제가 이제 잘할 수 있게 계속 자신감도 심어주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다음 경기도 잘해서 꼭 시즌 첫 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임동섭 선수가 저희가 잘 알고 뭐 그런 부분을 본인이 잘 이겨내려고 항상 남들보다 다 더 많이 연습을 하고 그 부분들을 뭐 정말 제가 뭐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다시 조금 컨디션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다음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너무 부담이죠? 시레가 뭐 저희 뭐 팀에서 뭐 앞에서 조율도 잘하고 잘 리드하고 선수들을 잘 이끄는데 오늘은 또 성준이가 조금 해결사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아, 예, 지금도 놓쳤죠. 역시 부상자들이 많이 넣으면 그 플랜들이 짠 게 다 없어지거든요. 예, 전용 슛이 잡히는 듯한 느낌 한국 가스공사고요. 아, 잘해냈어요. 스매시야 전용 골! 경기 재개되고 있습니다. 김신의 패스 열렸어요. 무셰프 외곽 완전히 빼줬습니다. 선정. 인생 경기하네요. 이 선수의 선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전형준입니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고 오늘 좀 좋은 경기력이 나와서 네, 많이 칭찬해 주고 싶네요. 슛이 되게 일단 좋은 선수고 수비도 너무 좋고 근데 상대팀에서 왜 형준이 자꾸 노막으로 두는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형준이한테 야 슛도 좋은데 왜 못 먹었냐 좀 자신있게 쏴라. 근데 오늘 정말 자신있게 쏘더라고요. 그래서 확률도 좋고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그래서 뭐 승리할 수 있었죠. 커피 사러 가야 돼. 아 커피 형준이한테 커피 우리가 사실 우리가 사줘야 돼. 우리가 이기려고 연패를 끊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정말 기억이 안 나.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그냥 뭐 다 같이 뭐 이기자고 했던 마음이 최우선이었어가지고 다시 넘는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지금. 그리고 로맨즈! 갑자기 안 뛰던 속공에서 막 퀵을 하길래 로맨즈 선수가 볼 달라는 눈빛을 보내기 전에 그냥 줬는데 가서 많이 좋아졌어? 네, 몸이 많이 올라왔어.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똥크를 박아버릴 줄 몰랐는데 긴 연패 기간 동안 그래도 많은 응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최선을 다해서 연승 또 좋은 승률 기록하도록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패가 길어지는 동안 팬분들께서도 상심이 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뭐 많은 경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저희가 더 잘 준비해서 승리를 많이 거두도록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경기장 많이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2022년에는 좀 더 많은 승리로 항상 웃으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패스 연결 김동연 체크락 2초 김신혜 어렵게 올라갔다. 김신혜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황경민 선수가 디펜스 할 때 뒤를 쳐다보면 안 되죠. 김신혜가 누군지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